울주군의 한 군부대에서 포사격 도중 불씨가 산으로 피어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인데 이 군부대는 산불 조심 기간 사격을 자제해달라는 산림청의 요청에도 사격을 강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가 산 등성 위를 뒤덮었습니다. 소방장비 28대, 산불 전문 진화대 150명가량도 모자라 소방헬기 넉 대가 투입돼 물을 들이붓지만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울주군 삼남읍 가천리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난건 오늘 낮 12시 10분쯤. 인근 군부대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 도중 포탄에서 발생한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우린 준비하고 있었죠. 혹시나 좀 번지면은 바로 끌수 있게 사람 대기하고 있었는데. 건조한 날씨가 불을 더 키웠고 0.5헥타르를 태운 뒤 1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야산에 박힌 불발탄이 터질 위험이 있어 쉴새 없이 물을 뿌려야 했습니다. 이곳 군부대에서는 불과 지난달에도 실탄 사격 도중 산불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꺼진 적이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산림청이 산불 조심 기간엔 사격을 자제해달라며 국방부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부터 전국에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 경계가 발령된 상황.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소중한 산림은 사라지고 행정력과 혈세는 낭비됐습니다. UBC 뉴스 전병주입니다.